자, 수트 테스트 1, 10, 네, 12번. 세 개만 합시다, 세 개. From an evolutionary standpoint 하면, 관점이죠.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동명사가 주어다. 그치? 단수 취급해서. 자, 이제 쓰는 거 이상이 없습니다. 자, 보증하는 거. 뭐를 갖다 보장하는 거. 연속성, 지속성, 그죠? 뭐에 우리의 종, 그래 우리 종이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애를 계속해서 낳고, 그래 특히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유전적 저 단어가 바로 후손이죠, 후손, 그죠? 예, 디센던트 좋은 단어입니다. 조상은 뭐였죠? 이거죠, 그죠? AS 이렇게 나오는데 어센던트가 조상입니다. 자, 이게 바로 삶의 목적이자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야. 이 글에서. 지난번 선생님 잠깐 얘기했죠. 그지? 그때 다 이해되지 않았냐? 근데 그쪽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포기한다, 저는 생명을. 그럼 생명 포기하면 진화 못 하는 거잖아. 연속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나, 뭐야. 자, 지능 있는 동물로서. 근데 어떤 동물이냐?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뭐할수 있는 동물이야? 결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뭐에 기반해서? 이거래요. 네, 내용상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네. 이게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바이올로지를? 네, 생명작용으로 해석을 해보래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바이올로지, 그냥 바이올로지라 해석하면 돼, 머릿속에. 알았죠? 바이올로지보다, 생명작용보다, 뭐를 갖다가 도덕성을. 됐어요? 이거보다는 오히려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은 참 뭐야? 착한 동물이야. 알았지? 착한 동물이야.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대. 뭐뭐인지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동명사가 또 주어입니다. 자, 뭐 하는 거? 우리의 개놈이 뭐야? 유전자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우리의 개놈을 갖다가 뭐 하는 거? 보존하는 것이 과연 뭐인지, 가치가 있는지. 알았어요? 어떤 비용을 갖다가 쓸 가치가 있는지, 어떤 대가를 그렇게 치러서라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 알았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보존하는 게 맞냐 틀리냐? 뭐 따져봤더니 도덕성 따져봤더니 알았죠? 예, 뭐 우리가 과연 보존하는 게 맞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뭔 개소리야 했어요, 선생님 솔직한 얘기로 이거. 자, 그래서 우리 개별적 인간들은요 할수 있고요 때때로 뭐도 한대요, 선택을 한대요, 그렇죠? 무슨 선택? 자, 세크리파이스마다 희생하는 거죠. 걔네들의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생명이야. 그치? 어디에? 인어투 뭐 하기 위해서지? 그치? 뭐 하기 위해서? 보세요. 뭐야? 다른 인간을 갖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갖다 보려고. 그치? 알잖아. 물에 빠진 사람, 많잖아.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사람 죽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심지어 누구, 내가 지난 시간에 옛날 여자친구 잠깐 얘기했잖아. 그치? 뭐, 고라니 뛰쳐나와도 씨발 고라니를 보호하고 자기 죽겠다고. 알았죠? 예. 비인간의 그런 동물들도 이렇게 생명을 구하려고 이 짓한대. 뭐 하는데? 세크리파이스 한대요. 그러나 선택을 한번 리그세민하면 자세히 보는 거야. 시험한다는 얘기는 뭐와 뭐 사이에 생명작용과 도덕성 사이에 어떻게 조금 더큰 규모야, 의미가. 알았죠? 크게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글로벌 스케일이 저 뭐야? 그 규모잖아. 크게 한번 생각해 보자. What if 주어 동사 해석 어떻게 하죠? 뭐뭐라면 어떨까라고 해석하죠, 그지? 뭐뭐라면 어떨까 하고 끝납니다. 그죠? What if 주어 동사. What if I am a girl? 내가 여자면 어떨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인간의 종을 갖다 보존하는 것이 뭘 의미한다는 거. 재밌습니다. 자, 똑같은 단어죠, 그죠? 이거 뭐야? 제거하는 거고, 쟤는 뭐 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뭐를? 시작. 지구에 있는 모든 다른 생명을. 알았죠? 자, 만약에 또 그것이 의미하는 걸 뭘, 자, 뭘 의미한다? 똑같은 거야. 다른 애다 없으면은 뭘 의미하는 거야? 인류가 존재를 하는데 어디에서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야, 지금? 스테이트, 상태죠. 그죠? 뭐의 상태? 불행과 요건 박탈입니다. 알았어요? 예. 다 아무것도 없어. 다 빼앗긴 상태잖아. 아예 없어. 고라니 없어. 알았어요? 살아있는 모기 새끼도 없어. 알았지? 이런 상태에서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어떨까?
어떻게 시작? 영원히 요거 단어 잘 보시고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살 수 없느냐. 네, hospitality란 단어 알아요? 환대죠. 좋은 쪽의 의미입니다. 그의 반대말이 뭐였지? hostel이었죠. 그래서 의미가 약간 비슷한 단어가 뭐가 되는 거야? hostel이란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hostel. 네, unfavorable 이런 단어 괜찮습니다. 저, 네. 그렇게 학교에서 알려줬습니까? 그래요. alien은 뭡니까? 이국적, 이질적인, 알았죠? 아, 외계의 그런 의미죠. 이런 데서 산다는, 인간이 존재하는 걸 의미한다면 어떨까? 이것은, 자, 크게 봐야 됩니다. 자, 눈 크게 뜨시고, 나래의 법이야. 알았죠? 나래의 법이야. 보이죠? 뭐 하려는 것이 아니라, 논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주 정, 이게 왜 나왔는지 알죠? 알았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알았죠? 우주 정착이 완전히, 자, 뭐 할 것, 분명히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다가 결과를 날지도 모른다라고 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알았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질문하는 거야. 뭐가 있는지. 야, 이게 무슨 뜻이야? 상상 가능한 경우야. 알았지? 무슨 경우? 야, 우주 정착이고 나발이고. 알았어? 웨어가 되어야 된다서 지난 시간 설명했습니다. 왜 뒤에, 이거, 저기, 뭐, 너무 쉽죠? 왔다며 앞에 명사 아예 없죠? 그죠? 네. 자꾸 우리가 뭐 하니까, 도덕성 문제를 왜 고민해? 다른 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걔네들의 피해를 끼치고 하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되겠다, 얘들아? 아니지.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면 되는 거야? 우주 가서 살면 되는 거잖아. 다른 생명체가 없는. 근데 그렇잖아? 근데 한 번 더 가보자고. 굳이 우주 갈 필요 있어? 어떤 경우 시잖아. 어떤 경우 야기하게 하게 하는 거야. 이 코스나 얼로나 다 똑같죠. 목적 투구 정사 나오는 거죠. 맞죠? 네, 인간이 뭐 하도록. 이 단어가 대표다. 그죠? 무슨 뜻이야? extinct 멸종되는 그러한 케이스를 갖다가 나 이거 왜 그래? 이즈가 왜 나오냐? 그렇죠? 자, 선생님 다시 잘 모양 잡아줄게. 이만큼이 명사절을 이끌어서 주어가 되고 가만있어 봐. 나 뭐 하지? 알았어. 나 뭐 하고 있어? 야, 이거 동사가 뭐야? 이거의 동사가 뭐야? 투부정사가 동사냐? 알았어.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피곤하다. 지우고 싶다. 나 뭐 하고 있어? 얘가 뭐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잖아. 그치? 이만큼은 꾸며줘야 되잖아. 맞잖아. 요 동사의 주어가 뭐냐고. 투부정사 주어네요. 해설치 한 번만 확인 좀 할게요. 몇 번? 12번.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너네도 진짜 못한다. 근데 너무 피곤해서 그래. 아니, 투 있잖아. 동사. 아, 왜 그래? 너네마저 그러면 어떡해. 자, 해서 시작. 인간이 뭐하게 하는 거? 뭐하게 하는 거? 멸종되게 만드는 것이. 그치? 자, 뭐가 된다? 시작. 더 무슨 저? 윤리적 선택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를 갖다가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상훈아, 뭔 얘기야, 이게? 우주 이주는 다른 생명의 주권이고 이주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질문을 해보죠. 좋습니다. 네, 이해됐어? 진짜? 그래요.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 거를 잘 보면 될것 같아요. 알았죠? 아예. 아, 진짜 어이없네, 선생님. 야, 내가 저 툴을 못 봤다고 해도 여기다 동사를 체크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아니, 내가 이 툴을 못 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동사를 체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동명사가 저기 때문에 여기 뭐가 붙어야 돼요? S가 붙어야 되고, 초래한다는 것이 멸종된다는 것도 웃깁니다. 근데 니네가 그거를 얘기를 못하는 것도 더 웃긴데요? 내가 지금 맛이 가서 그렇지. 자, 좋아요. 다음 정신 차릴게요. 선생님이 단한 번도 안 먹는 걸 먹어봤어. 이래서 더 헷갈리나 봐.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음. 좋아요. 자, 대부분의 사업의 어떤 환경에서는요. 기업이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져와. 자, 뭐야? 바람직하대. 누구를? 빨리 누구를? 경쟁자들을 두는 거야. 어떤 상태로 두는 거야? 아로 비즈니스인가 뭐야? 사업이 망하게끔이야. 알았죠? 사업이 망하게끔 두는 게 당연히 바람직해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 남이 뭐 해야 돼? 못 살아야지. 내가 잘 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적은, 다시 뭐라고? 더 적은 경쟁자가 당연히 더 뭐해서 이용 가능한 사업.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 선생님도 장사가 잘 되려면 학생 수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플랫폼 학원 빼고 나머지 학원들이 다 망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애들이 갈 곳이 없어서 선생님한테 오겠지, 그지? 자, 이제 뭐가 중요해? 얘가 중요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뭐 하겠어? 뭐 하겠어? 이것만 봐도? 아, 다른 데가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가 있어야지 내 사업도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야. 알았지? 아, 그러나 이것이 뭐는 아니래? 똑같은 경우는 안 된대. 어디에서는? 스포츠에서는. 알았지? 그래서 스포츠는 뭐가 필요하다? 빨리 뭐가 필요하다? 경쟁자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쉬워요. 알았어요? 아, 싫습니다. 자, 이 연결어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뭐두 가지 문장의, 두 개의 문장의 위치 다 중요합니다. 자, 사실 스포츠 어떤 기관들이 있는데, 어떤 조직들이 있죠? 자, 어떤 조직들 갑시다. 경쟁하는 리그에서, 그치? 너네가 잘 아는 남자, 뭐, 영국 프리미어 리그, 알았지? 요번에 되게 재밌잖아. 왜 재밌어? 1등이 세 팀이야. 맨시티랑, 그 다음에 리버풀이랑 아스날 지네끼리 아주 사프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1등 할지 몰라요. 알았지? 4등, 5등도 재밌어요. 네가 가라 챔스 해가지고 지금 토트넘 또 하나 뭐냐? 아스톤 빌라 해가지고 지네끼리 막 지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자, 이런, 얘네들이 어디에 의존합니까? 자, 당연히 어디에 의존한다? 경쟁자들의, 여기에 좋은 말이 넣어야 돼요. 알았어요? 경쟁자들의 건강에 의존하다. 핑크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걔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래요. 자신의 성공. 이게 걔네들은? 얘네들 얘기하는 거야. 자, 또 예를 들어서요. 세 가지 장렬하고 있습니다. How, Where, Impact. 예를 들어서, 팬들은 더 모아진대. 자, Attracted. 더 모아진대. 이끌려진다. 이 얘기지. 게임이지. 어떤 게임? 가자. 어떤 게임? 그 게임에서 뭐가 있는? 컨테스트. 맞죠? 경쟁이야. 이것도 컨테스트. 알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클로즈의 의미가 알아놔야죠. 무슨 뜻? 아, 박빙을 아주 좋아요. 라이벌이 되는. 알았죠? 아, 라이벌적인 그런 컨테스트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보세요. 자, 이것도 별표죠? 자, 위너가 누가야? 우승자가 이미 알려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인 어드밴스 무슨 뜻이죠? 미리 사전에 알려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자. 자, 가자. dominate 무슨 뜻이야? 빨리 또 무슨 뜻? 단어 주자. 뭐 하는 거? 완전히 지배하는 거잖아. 그지? 자, 리그를 지배해. 한 팀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안 좋은 얘기 나와야 돼. 지배한다는 것은 당연히 여기도 다, 이런 게 다 빈칸이야. 알았어요? 이런, 아니, 빈칸이 다 어이시 없는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패배시키는, 그러니까 자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팬들의 관심은 당연히 뭐 하기 때문에? 야, 누가 이길지 뭐 해? 뻔해! 그럼 당연히 관심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알았지? 시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네. fade 대신 쓸 수 있는 단어가 뭐야? 그냥 disappear 있겠네요. 그죠? 네. perish도 괜찮고. 자, 그래서, 자, 예측하기 뭐 할 때? 다 어이야? 다 예측하기 뭐 할 때? 어려울 때. 뭘 예측해? 누가 그 경기를 이길지. 그럴 때 끊으시고요. 스포츠 리그가 당연히 더 많은, 관중을 갖다가 뭐 한다? attract 된다. 시청자를. 자, 그래서 ironical 하대요, 이게. 자, 또 이것도 하나의 연결어로 보세요. 알았죠? ironical 하게. 말도 안 되게도. 재밌죠? 자, 해봐, 시작. 성공적으로 남기 위해서. 자, remain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li 붙이면 안 돼요. 빨리빨리 체크하십시오. 리그하고 컴피티션. 자, 그 어떤 경쟁은 당연히 필요하다. 자, 여기 보여? as, 시작. as possible 해석, 어떻게 하죠? 가능한, 뭐뭐 아니죠? 그죠? 가능한, 뭐뭐 하게. 가능한, 뭘 필요하대? 걔네들 클럽이 뭘 필요가 있다? 뭐가 필요해? 경쟁적으로 이렇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매치의 결과가 당연히 뭐 할 때 여기 단어 잘 보시고 뭐 할 때 시작 예측 가능할 때 매우죠? 그러면은 여기 당연히 뭐가 낫이 붙어야 돼. 당연히 더 큰 군중의 수를 갖다가 이끌지 못할 것이다. 결국에 뭐 할 거야? 줄일 거야. 티켓 또 그다음에 미디어, 그다음에 스폰서십의 어떠한 뭐도 수익도 다 뭐 할 것이다. 줄여버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 뭐가 있어야 돼? 건강하고 또 뭐한 경쟁적인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팀들 사이에. 알았죠? 네, 이것도 뭐 빈칸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이끌어냅니다. 확실성이 있으면 돼, 안 돼? 예측 가능하면 안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uncertainty가 돼야 되겠다. 그지? 뭐에 관해서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 돼. 1번, 2번 잘 체크하세요. 여기 S 잘 체크하세요. 네. 그 다음에 팬들러 하여금 보도록 조장한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다. 됐어요? 네? 네. 자, 이거 쉬웠습니다. 14번 볼게요. 어머. 빨리 갔다 와. 기다릴게. 6번 문장이 이해가 어디? 방금 했던 거? 응? 6번이라는 게 있어? 난 없어, 이 새끼야. 고민해팅. 아니, 한 리그를 갖다가 또는 어떤 대회를 뭐 한다는 거? 지배한다는 거 의미가 뭔지 알아? 내가 짱이 되는 거야. 뭐요? 한 팀이, 그런 말은 없지만 내용상 한 팀이라고 해야지. 어떤 한 팀이 리그를 지배하고 있어. 맨체스터가, 알았지? 리그하고 있어. 그럼 재밌어, 재미없어? 없어. 그거 자기한테 좋은 게 아니라고, 자멸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즘 14번. 이것도 쉽지 않았냐? 아, 이거 뭐 별로 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죠? 진부한 얘기 나왔죠. 뭐 애들 뭐, 어?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애들을 지네가 어떻게 필터 능력이 없잖아, 스스로. 성인만 할 수 있죠. 그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빨리 하고, 오늘 14번까지만 일단 할게요. 알았죠? 15, 16은. 내가 주말에 불러서 하든,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에 하든, 급하면, 너 엄마 왜 또 프린트 받으러 온 다음에 왜 안 왔어? 아, 까먹었어요. 근데 그거 알아? 나 옛날에 너네들 주려고 내가 복사 뭔가 잔뜩 해놓은 거 있었거든? 근데 너가 결석했을 것도 원래 알거든? 나도 까먹었어.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걸 받아가면 될 것 같아. 몰라, 나도. 너 결석했을 때 내가 복사해준 거니까 일단 받아봐. 뭔가 너가 안 받은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거. 그 뭔가 좋아 보이지 않냐? 이거
우리 사모님 여따 공부하는데? 그렇지. 뭐, 너 잘하니까. 그래. 굳이 뭐 또 하나 필요하겠어? 책만 있으면 되잖아. 원본은. 그지? 그래. 좀 저렇게 좀 재수가 없고 그래야 돼요. 자, 동격이죠. 자, 14번. 자. 이거냐? 아, 맞죠? 맞죠? 아. 자, 어린 그 뇌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 지속적인 상태. 뭐의 상태? 무조건 다 흡수. 흡수래, 흡수. 흡수. 어, absorption is absorb, 맞죠? 맞나? 네. 그 사실은 우리에게 포즈를 준다. 포즈가 뭐야? 잠깐 멈추, 이제. 잠깐 멈추를 준다는 얘기 뭐야? 잠깐 생각할게,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이 들어와요. 레귤레이션이 답지엔 뭐로 나왔어요? 규정이라 나왔어요. 네, 통제죠. 규정이라는 것이, 야, 이 인플레이스 니네 해석 어떻게 하냐, 인플레이스? 그렇지. 적재적소에 그런 얘기야. 알맞게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야. 알았죠? 해설지도 그렇게 됐죠. 뭐라 나뉘, 이거, 뭐라 나온 자 해설지?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적절하게 잘 갖춰졌대, 이런 얘기야. 뭐 하도록? 막도록. 막는 거야. 이거 후람 나오냐, 혹시? 아이씨, 빨리 나오네. 지겹죠? 자, 가자. prevent, 목적어 from ing. 자,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자, 특정한 형태의 회사가 뭐 하는 거? 마케팅 하는 거.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그걸 막아준대요. 알았어요? 네, 해설제는 마케트가 광고하더라 나왔는데, 그냥 마케팅 한다 하면 되지 뭘. 그죠? 네, 굳이 뭐 광고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뭐가 있다. 좋은, 요 단어가 뭐야? 뭐야? 요 단어가 요 단어야. 알았지? 얘가 뭐야? 좋지야, 좋지. 규정이야. 어? 똑같은 말이야. 자, 이러한 것들은 좋은 뭐다? 좋지다. 하지만 걔네들은 잘못된 감을 준대. 뭐에? 안정성에. 그러니까 어떤 조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좀 감이 안 오잖아. 그지? 어떤 규정이 있어. 우리가 규정대로 해라고 해. 알았지?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것도 못 믿을 수 있다라는 그림이다, 이게. 맞지? 어차피 그 규정 자체도 누가 만들었겠니? 어른이 만드는 거란 말이야. 진짜 아이는 모르는 겁니다. 계속 시대는 변하고 있고. 사실 선생님도 되게 걱정이 돼. 태양이 게임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근데 그거라도 해야지. 안 하면 뭐 하냐. 자. 왜라고 합니다. 뭐처럼 언어학습에서처럼이야. 알았죠? 어린애들은 뭐가 필요 없대? 광고가 필요 없대요. 알았죠? 어떤 광고? 이렇게 해야 돼요. 모양이. 자, 원래 explicit이란 단어는 선생님이 이렇게 야한이라고 왜 그랬죠? 명백한, 노골적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뭐 되어져 있어? 그들에게 디렉트. 저 PP입니다. 맞춰진이죠. 그죠? 예. 네. 뭐 하도록? 어떤 제품에 대해서 배우도록. 그게 사실은 필요 없어. 아이들이 무슨 광고가 필요 있습니까? 맞죠? 예. 또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세계. 이거 뭐냐? 뭐야, 이거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세계. 그냥 1번, 2번 하면 돼? 그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어. 그쵸? 자, 생각해봐. 어디 웹사이트나 TV나 모바일이나 전화기야, 모바일은. 근데 소셜미디어나 심지어 비디오 게임에 있는 그런 광고들 한번 생각해봐라고 하네요. 아이들은 뭐 돼 있다? Be showered with가 뭐야? 원래 샤워가 뭐야? 샤워, 소나기 내리는 거죠. 샤워, 물 붓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뭐야? 퍼붐을 받다야. 퍼붐을 받는 거. 그죠? 예. 근데 밤벌드라는 단어, 밤버가 뭔지 알아? 밤버? 밤벌. 폭탄이지. 그 밤벌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저 샤워드 대신에. 알았죠? 예. 뭔가 때려 맞는 겁니다. 자, 뭐를 갖다 반복되는 노출. 어디에? 수천 개. 요 S는 중요합니다. 그죠? 수천 개 광고. 뭐에 대해서? 수백 개, 그런 S, 또,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정답 알려주잖아? 스펀지가 바로 뭐야? 흡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또 요 단어도 알려줬죠? 뭐라고도 알려줬죠? 예, 뭐야. 영향을 잘 받는 일화 나왔죠. 그래서? 예. 이것만 봐도 맞췄겠다. 뭐, 이 단어가 내용상 되게 중요합니다. 이 두 단어가. 알았어요? 어린애들의 뇌라는 것은 이렇게 스펀지와 같고 영향을 받기 쉬운 그런 뇌가 계속해서 정보를 갖다가 take in이 수어로 보면 돼요. 알았죠? 흡수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 연구에서 연구가들이 밝혀낸 게 뭐냐면, 아이들은 이거 어디네, 이거 소, 이게 원래 소가 대신에 여기 사이에 명사를 하려면 이런 어순이 나와야 돼. 소형 어명이 나와야 돼. 해봐, 다시 보라고. 소형 어명 대시야. 이거랑 같은 게 서치어 혁명 대시란 말이야. 어? 어? 근데 그런 모양이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아닐 수밖에 없어. 왜 아닐 수밖에 없냐면 이 단어가 뭐기 때문에. 이 단어가 뭐야, 이게? 복수잖아. 복수니까 뭐를 안 쓰겠어, 지금. 어를 안 쓰겠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거야. 알았지? 어. 자, 해서 뭐라고 한다고? 너무 업무에서 못 받아야. 아, 너무 많은 어디에 광고에 노출되어져서 걔네들은 기억하게 될 거래요. 나중에 가서 이 미래 완료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수백 가지를, 아, 수백 가지 맞니? 아, 300 가지를. 아, 300에서 400개, 그냥, 그죠? 2가 있으니까, 그죠? 300에서 400개의 브랜드를. 뭐 하기 전에? 20번째 생일이 되기 전에. 잔인하게도, 아,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 크리플리? 잔인하게도, 징그럽게도, 아, 오싹하게도라네요. 징그러운이란 단어야. 크리피란 단어가 나오면은, 벌레, 있잖아, 벌레 지나갈 때 크리피라고 합니다. 오싹하게도 아이들은 자라게 된다. 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위 아인즈가. 뭐 하면서, 빨리 뭐 하면서? 형성하면서, 관계를. 뭘 봐야죠? 요걸로 해석을 그렇게 하래. 선택적인. 그렇게 해석하래요. 선택적인 수의 이러한 브랜드를 갖다가,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브랜드가 뭐 한대? 이게 동사죠. 뭐 하다, 라스트 뭐 하다? 지속되는 거죠. 잘. 어디까지? 미래까지. 알았지? 마치 뭐처럼? 친구처럼. 어떤 친구? 가자. 어떤 친구? 어떤, 이렇게 꾸며줘야 돼. 해석이. 얘 따로, 얘 따로. 니가 몰라. 근데 또 어떤 친구야? 그들이, 니가 몰라.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친구처럼. 나도 모르게 뭐 한 거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알았지? 왜? 어릴 땐 잘 받아들이니까. 알았지?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된대. 알았지? 아,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번이 좀 어려웠나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읽어보니까. 15번. 그리고 공부 좀 하세요. 알았죠? 아, 좀 어려운 거 좀 찾아서 지금 민찬한 새끼가 구체적으로 꼬박꼬박 찍어가지고 아, 이거 좀 다시 해줘. 이렇게 좀 해봐. 너 19세기 알아? 알아? 어? 그게 뭐야? 몰라. 은성아, 19세기 이해했어? 그냥. 그냥이라니. 환자학원, 너 안 봤지, 너? 아니요, 봤는데. 몇 강이야? 11강. 네 11강 들어가, 안 들어가? 시험 범위.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갈 거요는 뭐야? 야, 이게 내신 대비하네, 맞아? 7강까지인가? 아니, 7강 아니지? 아, 5강인데? 5강, 19세기 임마. 아유씨. 야, 몇 페이지야? 아니, 다 봐. 이거 또 이해 못하는 새끼 존나 많아, 진짜. 환장하고 있네, 씨. 너무 아파갔잖아. 몇 페이지 알려줘? 5강 좀 알려줘. 대충 몇 페이지야? 고마워. 19세기 찾아. 여기 아니야, 이거? 딱, 아, 이거, 아니네. 이거. 이게 몇 번이야? 5강에 몇 번이야? 은성아, 5강에 몇 번이냐고. 2번. 5강 2번 다 피세요. 너도 펴. 5강 2번 폈냐? 어? 네. 이 반역의 의미가 뭐였어? 이 반역의 의미가 뭐였냐? 그러니까 아. 옛날에는 뭐 하지 못했어? 옛날에는 뭐 하지 못했니 얘들아?
공평. 또. 뭐 하지 못했어? 다시, 자유롭지 못했어요. 어? 규제도 많고, 스테이터스, 뭐, 내가 신분이 있잖아. 어? 아빠가 뭐야? 그럼 내가 그거 따라가잖아. 그치? 그리고 뭐야? 봉건주의적 사회로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신분이 정해져 있고. 알았지?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뭐 한 거야? 들고 일어난 거야, 반역이. 됐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뭐 했어? 뭐 했어? 어디야? 자, 이 강조는 뭐에 관련됐냐? 여기 내가 이거 얘기하려는 거지. 이 단어가 좋은 단어가 돼야 된다고. 알았죠? 뭐에 대항하는 반항이었습니까? 개념, 뭐의 개념? 사회, 어떤 사회? 인간의 위치를 갖다가 오로지 어디에서만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진 상태야. 알았지? 어? 근데 이거 이해됐어? 이거 내가 예시로 뭘 들어줬어? 내 북한 예를 들었어. 정치, 다르잖아, 정치가 우리랑. 어?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잖아. 옛날에 그렇지 못했을 거 아니야, 신분제도 때문에. 그렇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상태에서만 인간의 위치를 정의하는 사회에 네가 살았단 말이야, 옛날에. 가만히 있어? 정의로운 권역 썼다면 반란 일으켰습니다. 민중 봉기. 이해됐어요? 그 반란이야. 그 반란. 또 어떤 사회? 기회 줬어 안 줬어 옛날에? 기회를 안 줬던 그런 사회에 대한 반란이야. 알았지? 근데 그 반란이 지금 뭐 됐다고? 그 좋았던 게 뭐 됐다고? 가도 넘어갔다고 의미가 뭐라고? 지금은 무슨 사회가 됐어? 우리의 지위가 뭘로 결정된 지는 돈으로만 결정되는 사회가 돼버릴 정도가 됐으니까. 이거 가도 넘어간 거 아니야, 이 얘기. 자유까진 괜찮았는데, 씨발, 이제 돈 없으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여. 왜? 옷을 싼 거 입고 있잖아. 넘어갔나? 아, 나도 넘어갔네요. 그렇잖아. 명품 하나 입고 있어도 씨발,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고. 그치? 그렇단 말이야. 앞에 티코 가고 있고 오른쪽에 벤츠 가고 있어. 티코랑 싸움 붙어봐. 난리 나지. 벤츠는 그럴 수도 있지. 이해됐어요? 은성 씨, 네. 아직도 이해 안 됐어요? 아니요. 진짜 이해됐습니까? 네. 또 하나가 뭐였어요? 그것도 나중에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이해됐나요? 그건. 아, 그래요? 또 어려운 거 없었습니까? 다시 공부해서 질문하세요. 또 모르면 제발 이렇게 해야 돼, 은성이처럼. 아무도 질문 안 해. 너 새끼야,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질문할 땐 시험 잘 봤어. 왜요? 꼴을 한번 떨어졌어. 엉뚱한한테 역전당했잖아. 역전했다, 재역전. 네. 문제 좀 뽑아주세요. 그니까 내가 쉴 때 오래 했지. 나 오늘 수업해야 된다고. 근데 그때 수요일 날 말해줬어요. 문제도 맞춰. 그니까 내가 어제 오래 했잖아. 어제 왔어. 나 진짜 어제 빨래만 다섯 번 했어, 새끼야. 미친 줄 알았어. 아, 진짜 시간이 없어. 돌아버리겠어, 진짜. 내일 와. 알았어? 네. 내일 오기 전에 카톡 한번 해. 나 집에 자고 있을 거야. 민수야! 민수야, 이거 보면 댓글 달아. 3번이라고.